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뭐, 7, 8분 정도, 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경관 기출은 지금까지 뭐, 동영상 해설 강의는 안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관 기출이 이제 조금 늦게 노출이 좀 되고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간략하게 총평이라도 해달라는 여론이, 이분 저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 갔다 오느라고, 저도 이제 조금 늦게 문제지를 봤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정답 시비가 있다. 이런 정도는 제가, 뭐, 눈팅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문제지를 좀, 봤습니다. 봤으니까 이제, 일단 이제 총평을 먼저 하자면, 내년에 71기가 이제 아마 한국사를 이렇게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이제 70기인데 이번에 친 게. 지금까지 이제 2012년 2월 달에 이제 경관에 한국사 객관식 시험이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2012, 13, 14, 15, 16, 17, 18, 19, 20. 지금 9번을 친 건지 10번을 친 건지가 좀 애매한데, 10번 친거 같네요, 10번. 그러면 이제 경관 기출이 지금까지 이제 400문제인데, 이게 문제수가 좀 많다 보니까, 40문제다 보니까, 꼭 매년마다 경과 문제 퀄리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항상 지금까지 출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제기를 경찰청, 그러니까 우리 순경 문제처럼 뭐이 제기를 할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게 이제 뭐 번복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경과는 뭐 그냥 워낙 뭐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잘못 출제된 게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 분명히 출제를 잘못한 것 같은데 봉수정답이나 정답 없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지금까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일단, 먼저 이제 좀 총평을 간단하게 하면 작년 경감 문제에 비해서 한 2.5점 정도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경관이 40문제니까 40문제 중에서 보통 이제 뭐두 문제나 세 문제 정도까지는 틀려도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작년에 40명 뽑을 때 제가 경관 합격자 6명하고 제가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뭐몇점 맞고 합격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한국사 만점 받았다는 사람이 한명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92.5, 95점, 그다음에 이제 87.5점 맞고 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좀, 작년에는 제 느낌으로는 90점이나 92.5점 정도는 한국사를 받아야 합격하는 해였던 것 같고 이번에는 뭐제 느낌은 이제 뭐 87.5점 정도면 뭐 합격하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이제 작년보다는 2.5점 정도가 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12문제니까 30%죠. 자, 그래서 이 경감 문제는 다른 뭐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이 문제 안 푸셔도 크게 지장 없어요. 푸는 게뭐 도움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습니다. 실준생들은 뭐, 7급도 이제 한국사 없어졌으니까 굳이 풀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순경,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꼭 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기관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관 시험을 친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저희 카페나 뭐, 저희 이제 고사부 사이트에다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논란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관이 워낙 소수직렬이니까 뭐 강사들이 대부분 관심도 없고 그다음 이제 뭐 그러니까 좀이 총평하고 그다음 이제 그 출제 오류 논란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그거 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정답 논란이 있는 문제는 이렇게 세 문제 같아요.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결국 이제 라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잖아요. 라가 이제 뭐냐면은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통감에도 단군신화가 실려있다. 사실 뭐 정확한 표현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일연의 단군의 그 단군신화 있죠. 일연의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그 단군신화가 그대로 뭐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통감에 실려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단군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걸 지칭한다면 이건 틀린 지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군신화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꼭 좁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이제 논란이 되는 지문이지만 이게 이 마가, 아 라가 논란이 되는 지문이지만 이걸 뭐 복수정답해야 된다? 또는 뭐 출제 오류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뭐 수험생들은 충분히 이제 약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뭐 동국통감에는 단군의 고주손 건국 관련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팩트인데 단군 신화라고 하는 두 글자를 넣었으면 이건 좀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 거 아니냐. 좀 애매한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이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뭐 출제 기관이 받아줄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걸 뭐 명백한 출제 오류, 보통 이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 출제 오류가 뭐 약간 표현상의 이상한 것을 다 출제 오류로 인정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틀린 지문은 인정을 하지만 표현상에 약간 좀 어색한 것 정도는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번의 경우에는 정답을 그대로 3번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복수정답 처리를 안 해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시험의 어떤 안정성을 따진다면 표현상에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이걸 출제 오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출제 오류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아마도 이제 이쪽에는 좀 비전공자 같아요. 정해공주묘하고 정효공주묘의 모두 이 문항을 여기는 대흥보력 효감금융성법대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둘 다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출제자는 이걸 이제 정효공주 묘지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틀린 지문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말 이렇게 해프닝이죠. 이건 해프닝이고, 출제자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여기 전공자가 아니겠죠. 아무 생각 없이 출제를 했다가, 이제 어수룩하게 출제를 했다가 이제 뒤늦게 본인도 이제 조금 놀라셨겠죠. 출제자분 조금 놀라셨죠. 이거는 그냥 깨끗하게 토달지 마시고, 그냥 복수정답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도 맞고, 그 다음 이제 남아 4번도 맞고,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정답 처리를 하는 게 1번 4번 복수정답 처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적어 가지고 이제 구차스럽게 뭐 무슨 뭐 이런저런 논리로 피해 나가시면 이건 소송 당하십니다. 재판까지 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건 아마 출제자가 그 단순 해프닝 실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 4번 복수정답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3번 문제입니다. 23번은 이제 탐구 자료가, 이게 이제 그 영조의 탕평 교서를 줬어요. 자, 영조의 탕평 교서는 이제 필수 사료 중에 필수 사료죠. 뭐 당연히 이제 영조를 고르라는 건데, 문제는 1, 2, 3번이 너무 맞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4번을 이제 아마 출제자는 남인계열 등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고루 등용하였다. 이걸 이제 아마 대웅군의 개혁 정치로 보고 얘를 틀리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영조의 탕평 정치로 볼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영조의 탕평 정치로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영조가 뭐 노론 말고도 소론이나 남인 인사들 중에서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면 고류 등용하고자 했다. 이게 뭐 영조의 탕평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뭐 아주 어색한 문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23번 문제는 정답 없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모두 맞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전원 정답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저는 사실 어떤 시험 출제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냥 기존 정답을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은 이제 그야말로 해프닝. 이거는 뭐 쪽팔리지만 그냥 쿨하게 졸라 쏘리. 미안. 복수 정답 처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23번은 뭐 구차하게 뭐 이렇게 또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정답 없음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아, 정답 없음이 아니죠. 전원 정답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아주 아주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이 개수 고르는 문제 있죠. 개수 고르는 문제가 다섯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수 고르는 문제는 진짜 누구나가 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문제 자체가 뭐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뭐 생소한 것들이 몇 개 끼어 있죠. 근데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가 다섯 문제나 또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을 이제 아마 감안한다면 합격자들 중에서도 95점 이상은 좀 별로 없지 않을까? 뭐 진짜 완전 쎄뻑이어서 뭐 한두 문제 찍은 게 또 맞아가지고 97.5점이나 만점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제 경관 준비생들이 워낙 또 수준이 높으니까 뭐 95점 이상 맞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40명의 합격자를 막상 한국사 점수를 까보면 제가 봤을 때는 87.5점이나 90점 정도에서 뭐 그 정도 받았으면 한국사를 그 정도 받았으면 한국사 때문에 뭐 특별히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 요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지면 해설은 제가 따로 해서 우리 그 고사부 사이트에 또 올려놓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걸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